안녕하세요, 정댁입니다.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포위공격이라는 맵인데요. 이제 요번에 새로 나온 신맵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고급 난이도의 맵인데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략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캔디를 지금 먹고 있는데 약간 이제 영상 보다가 막 좀 캔디 빠는 소리나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아 유튜버 좀 건방지네 막 이런 생각 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이제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목캔디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 전에 이제 더블 연금 모드 이제 건강한 바나나 더 큰 비컨 요거 이제 프리미엄 스토어는 모두 이제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죠. 비활성화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원숭이 지름치는 터트리느님 공격 속도 시작 현금 판매카 큰풍선 파괴까지 모두 이제 13레벨 찍어놨고 이제 활성화를 해둔 상태예요. 나머지는 이제 능력 쿨다운하고 이제 시작 생명 요거는 이제 11레벨 단계에서 서로 이제 냅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 빌딩은 이제 엔지니어 워크숍을 이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타워 업그레이드 비용이 5% 감소합니다. 공격 속도가 10% 증가합니다. 네일건과 회전 포탑은 납과 냉동 풍선을 터트립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오래가는 슈퍼 감시 건설을 이제 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이제 공략할 맵은 이제 새로 나온 신맵이죠. 포위 공격이라는 맵인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맵인 만큼 이제 좀 한 몇 판을 해봤는데 되게 이제 쉽게 공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뭐 약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맵이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라인도 되게 이제 일자 맵인데 생각보다 짧죠. 이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일자로 쭉 가고 여기서 나와서 또 일자로 쭉 가고 여기서 나와서 일자로 쭉 가고 사라져요. 네 갈래 길이에다가 라인도 짧고 일자 맵이라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좀 겹치는 지점 있잖아요. 크로스 되는 지점 길마다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이용해서 이제 깔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엔지니어를 까는 이유가 제가 이제 엔지니어 포탑을 이용할 때는 이제 맵이 약간 일자 맵이 많을 때 약간 돌아오는 구간이 없을 때는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를 쓰고 그 웬만하면은 이제 막 다트 원숭이를 다른 맵에선 다 쓰죠. 그렇죠? 다트 원숭이를 쓰면은 장점이 이제 바나 농장은 한두 라운드 더 빨리 지을 수 있어요. 엔지니어보다 한두 라운드도 아니고 훨씬 빨리 지을 수 있어요. 한 세네 라운드 그 정도를 지을 수 있는데 이제 엔지니어 단점은 라인은 안정적으로 이제 잡을 수가 있지만 이제 요 바나나 농장이 좀 느리죠. 그리고 또 단점은 이제 엔지니어만 뽑으면은 그렇게 안 세요. 생각보다 감시총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감시총도 비싸가지고 1라운드에 바로 업그레이드를 못해요. 그쵸? 지금 안되죠 업그레이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한 방법은 그냥 엔지니어 원숭을 가장 이제 많이 때릴 수 있는 그 자리 쪽에다가 이제 크로스도 때리고 그쵸? 디귿자로 좀 많이 때리고 약간 이 자리에다 이렇게 두 마리를 설치한 상태로 이렇게 게임을 하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 이제 풍선은 이 네 갈래 길로 이렇게 막 나오고 있죠. 풍선이 일단 이 상태로 버티면서 감시총까지 안 지어도 되거든요. 감시총까지 안 지어도 1200원이 모이기 때문에 바나나 농장을 바로 짓도록 할게요. 신맵은 좀 약간 이제 조롱을 해줘야 돼요. 약간 이제 신맵은 아 이렇게 쉬운 맵을 누가 만들었을까 좀 더 어려운 맵 좀 나오게 해주지 막 약간 이런 마인드로 플레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엔지니어로 좀 버티다가 후반에는 이제 저격 원숭이를 한번 깨드릴게요. 저격 원숭이도 뭐 약간 이제 풍타디라는 게임이 초반에 이제 잘 버티고 초반에 이제 좀 부유하게 가면은 어떤 타워로도 깰 수 있는데 이제 저격 원숭이만으로 이제 깨는 거는 좀 드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약간 이제 이 신맵을 조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00원이 되면은 이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라운드는 이제 10라운드인데 바나나 농장에서 더 많은 바나나 요거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570원이 모인 대로 이 감시총을 업그레이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10라운드는 무슨 라운드냐면 이제 파란 풍선이 막 나오는데 처음엔 천천히 나오다가 끝에 웨이브가 이제 한 번에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57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그러니까 웨이브가 이제 마지막에 많이 나오는데 이 57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딱 하면은 웨이브가 이제 폭탄적으로 나와가지고 이 감시포탑 하나가 같이 막아주면은 이제 쉽게 막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엔지니어 하나는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더 많은 바나나 요거 업그레이드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거까지 업그레이드 하고 얘도 이제 감시총을 이제 마저 업그레이드 할게요. 570원이 이제 모이면은 바로 이제 감시총 업그레이드 요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 두 마리 이제 뭐 풍타디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엔지니어가 감시총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버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감시총 업그레이드된 원숭이가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부터는 이제 바나나 농사를 계속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 공략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900원 정도 모이면은 이 더 많은 바나나 이걸 이제 팔아주세요. 팔아주시면 이제 2,400원이 좀 넘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2,400원 넘은 걸로 이제 1,200원 지어가지고 바나나를 이제 4송이 캘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게 왜 이게 손해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이제 이유를 설명해주자면 이제 원숭이 실험실에서 저는 이제 그 판매가를 먼저 찍어요. 판매가가 이제 99%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나나 농장은 하나에 1,200원이에요. 원가가 1,200원인데 이렇게 하나를 팔면은 되팔아도 막 1,188원이기 때문에 이제 막 12원 손해를 보거든요. 12원 손해를 보는데 바나나 3송이보다 지금 4송이를 캐잖아요. 바나나를 이제 40원을 더 캐는 건데 그래서 이제 28원이 이득 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유를 조금씩 따져가지고 근데 이게 20-30원 차이가 나중에 갈수록 점점 커져요.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20-30원 차이가 다음에 이제 뭐 100원 차이를 낼 수가 있고 바나나 농장 하나를 좀 더 빨리 지으면 이제 80원 차이 내고 막 100원 차이 내고 막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공장이 한 라운드 두 라운드가 더 빨리 나와요. 그럼 이제 공장이 나오면은 이제 한 라운드 두 라운드 나오면은 더 빨리 나오면 이제 뭐 3,000원, 6,000원 막 그 정도 차이도 나고 막 이게 점점 스노우볼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나를 최대한 많이 캐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바나나 더 많은 바나나 이제 농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팔고 이제 7송이를 캐도록 할게요. 6송이보다는 7송이를 캐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1,200원이 되면은 이렇게 바나나 농장 바로 지어주시고 그 다음 라운드는 이제 21라운드죠. 21라운드까지는 아직 넘겨도 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이제 바나나 농장을 잘 지어야 되는 게 여기 이제 구석에 맞춰 지어주세요. 그래야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을 곳이 생각보다 없어요. 여기 이제 한 군데 들어가고 여기는 제가 이제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하나 들어가고 이쪽에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많이 바나나 농장을 이제 많이 지을 곳은 이쪽과 이쪽 뿐인데 이렇게 여기 세 개에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여기 조금이라도 잘못 지으면 두 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춰서 지어주시고 여기 이제 하나 넣어서 네 개 짓고 여기도 이제 네 개 지을 수가 있어요. 약간 이제 끝에 벽을 좀 많이 잘 이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음 라운드가 이제 24라운드잖아요. 24라운드인데 캐모가 이쪽 뭐라 해야 돼 7시 방향에서 나오거든요. 그냥 여기다가 그 로드 스파이크 요거 그냥 하나 깔아주시고 그냥 스타트 눌러주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막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1200원이 또 모인대로 여기다 이제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바나나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다음 라운드가 26라운드 뭐 이거는 계속 넘기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팔고 다시 이제 바나나 지어주시고 여기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스타트 잘 맞고 있죠? 두 개서 그리고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바나나 대농장 요거 지어주시고 다시 스타트 방금 이제 뭐 납풍선 나오는데 이제 뭐 엔지니어 원숭이의 그 전문 빌딩을 이용해서 쉽게 막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 업그레이드 안되네 요까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팔아주시고 이제 바나나 대농장 이러면 4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4개가 완성됐으면은 이제 이 클렌징 폼 요거를 이제 찍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렌징 폼 이제 찍었죠. 그리고 이제 32라운드고 33라운드에 이제 캐모풍선이 나오는데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캐모풍선에 여기다 바나나 좀 더 짓고 이제 보면은 이제 33라운드에 캐모풍선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천천히 슬로우로 이제 돌려주세요. 게임 속도를 클렌징 폼은 이제 랜덤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풍선을 놓치면은 요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막아주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지금 클렌징 폼이 좀 잘 나오면은 이제 괜찮죠. 그쵸? 근데 클렌징 폼이 이상하게 나오면은 그냥 그 풍선이 슝 하고 가요. 그거를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진짜 잘 막아주셔야 돼요. 그니까 이제 33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게 길이 하나면은 이제 뭐 쓸 필요가 없는데 길이 하나나 두 개면 쓸 필요가 없는데 길이 네 갈래인데 이제 막는 건 이제 두 명이서 막으니까
가끔 이제 클렌징 봄을 좀 이상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그 점만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바나나 농장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바나나 먹어주시고. 간단하게 막고 있죠? 그쵸? 여기도 이제 바나나 대농장. 지금 이제 바나나 대농장이 1, 2, 3, 4, 5, 6, 7, 7개잖아요. 제 공략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바나나 대농장이 8개가 될 때까지 일단은 모아주세요. 8개가 모여야지 공장이 나오거든요. 다음 라운드에 8개가 되겠죠? 그쵸? 아, 방금 이제 37라운드도 마지막에 캐모 풍선이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려는데 깜빡을 했는데, 클렌징 폼이 좀 제대로 잘 깔려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방금 이제 그냥 이제 바나나 짓는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니까 이제, 이게 말하면서 제가 이제 멀티태스킹이 잘 안 돼가지고 설명 못 드렸는데, 37라운드에도 이제 그 캐모 풍선이 마지막에 나오니까, 저처럼 이렇게 클렌징 폼이 잘 깔려 있으면 바나나에 신경 써도 되는데, 이제 막 좀 이상하게 돼 있다. 클렌징 폼을 이상하게 깔아놨다. 그럼 바로 이제 로드 스파이크로 막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농장은 8개가 됐죠. 8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바퀴를 돌려주세요. 한 라운드를 돌려주시고, 이렇게 바나나 수거를 해주신 다음에, 자, 수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 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숭이 마을. 여기다 짓고,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한 1000원 정도가 더 쓸 수가 있는데, 공장 쪽에다가 이제 1000원 정도 써서 더 많은 바나나까지 하면은 딱 공장 만들 돈이 남죠. 그럼 이제 스타트 누르시고 공장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5상자를 깰 거를 13상자를 떨어뜨려요. 그렇죠? 돈 되게 많이 벌렸죠. 만원 가까이 벌었죠. 그렇죠? 만원 가까이 벌었어요. 이게 바나나가 이제 스타트 게임 스타트를 누르고 이제 왼쪽 공장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나나 5상자를 생산한다는데 바나나 5상자를 이제 생산을 했다면은 3,000원을 벌었을 텐데 지금 이제 보이는 돈이 아까 돈 딱 맞춰서 공장을 지었는데도 만원 정도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마을 사거리에 닿게끔 제가 이거 4개를 지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마을을 지으면은 이렇게 농장을 이렇게 4개가 사거리에 닿게 최대한 싸게 지을 수가 있거든요. 요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이제 이렇게 하고 팔아주시면 돼요. 다음 라운드는 이제 40라운드인데 40라운드 좀 빡세요. 40라운드가 왜 빡세냐면은 이제 그 캐모 풍선이 나오거든요. 캐모 풍선은 한 여기서 막으면 되겠는데 여기다 이제 블룬시퍼를 하나 두도록 할게요. 이제 캐모 풍선이 캐모래 요 세라믹 풍선이 나오죠. 세라믹 풍선이 되게 튼튼해요. 되게 튼튼하기 때문에 좀 뭐 잘 막아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다시 이제 농장을 지어주시고 지금은 이제 또 무난하게 막을 수가 있고요. 43라운드에 이제 그 캐모 풍선 세라믹 풍선이 다시 등장하기 때문에 그때만 다시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시고 바나나 수거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바나나 농장을 또 짓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금야금. 그럼 이제 42라운드까지는 할만하고요. 43라운드부터 이제 그 세라믹 풍선이 나오는 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약간 요 멍키 잠수함 요걸 이용해서 그 라운드를 좀 넘길 거예요. 요런 식으로 멍키 잠수함 하나만 더. 여기 이제 물가가 짧게 있거든요. 요걸 이용해서 좀 이제 요걸 이용해서 이제 잠수함을 좀 설치하셔도 괜찮거든요. 이게 세라믹 풍선이 나와도 잘 막죠? 그쵸? 여기다 이제 마을을 지어주시면은 이게 물가에도 좀 닿고 이제 여기 땅에도 좀 이제 범위가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운드 또 계속 넘겨주시면 돼요. 당분간은 계속 넘겨주시고 지금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이제 8개가 넘은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렸잖아요. 요것도 이제 다시 팔아주시고 여기다 이제 마을을 다시 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나오죠. 연구시설이 또 나오는데
연구시설에 맞춰서 이제 돈 다 쓰고 다시 넘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타트 누르고 연구시설 공장 업그레이드 해주셔야 돼요. 이번 라운드는 이제 45라운드잖아. 46라운드에 이제 그 뭐야 MOAB 등급에 이제 풍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MOAB 등급의 풍선은 그냥 잠수함으로 막아줄게요. 여기 원래 다섯 개 들어가는데 잘못 지었다. 제가 약간 좀 이런 거 맞추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잠수함을 지으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엔지니어 원숭이랑 진짜 잘 맞거든요. 잠수함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엔지니어는 이제 짓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그 시야를 공유를 해요. 다른 타워의 시야까지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도 하나의 이제 타워로 인식을 해서 얘네 사거리도 이제 멍키 잠수함들이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2일업인데 그냥 이제 46라운드 돌릴 때 돈 나오는 돈으로 오른쪽 거 이제 세 번째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이제 MOAB 등급을 녹았죠.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그냥 지어주세요. 농사 좀 더 지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48라운드에 또 이제 캐모 풍선이 다수로 나와요. 아 47라운드에 나오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캐모 업그를 빨리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쵸? 방금 이제 47라운드에나 제가 좀 착각했는데 48라운드 아니야 47라운드에 나오는데 저처럼 이제 캐모 업그레이드를 바로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농사를 조금씩 지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나나 수거 한 번 더 해주시고 바나나 수거 됐으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농장이 또 한 이 정도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두 개짜리로 칠게요. 그냥 대농장을 하나로 기준을 치는데 농장을 요거는 이제 그 공장은 대농장하고 이제 똑같은 거 이제 한 개짜리로 칠 거고 요건 이제 대농장 다음 업그레이드인 요 이제 공화국은 이제 두 그 대농장이 이제 두 개인 걸로 칠 거예요. 그럼 이제 개수를 세워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가 또 넘었죠. 그럼 이걸 다 팔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공장을 지어주시면 돼요. 다음 라운드는 이제 49라운드고 괜찮아요. 49라운드여도 여기서 이제 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또 해줘서 이제 13상자를 먹도록 할게요. 요거면 이제 충분히 낮기 때문에 괜찮아요. 49라운드는 요정도면 이제 충분히 막아요. 풍선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16,000원이 남았잖아요. 이거 이제 연구시설을 이제 그 뭐야 15,000원 그쵸? 요거 이제 스타트 누르고 업그레이드 하고 오른쪽 업그레이드가 되는 대로 바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 누르고 요 왼쪽 업그레이드 하고 돈이 이제 모이잖아요. 먹는 대로 오른쪽 업그레이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공장이 이제 벌써 4개가 완성이 됐죠. 그쵸? 공장이 4개가 완성이 됐는데 이제부터 저격 원숭이를 이제 뽑아봐야겠죠. 그쵸? 저격 원숭이 여기 있다. 저격은 이제 이 신맵을 농락을 할 건데 저격 원숭이로 요건 이제 2, 3원 왼쪽 두 개 이제 오른쪽 세 개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신맵을 농락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원숭이 마을도 2역 왼쪽 두 개 오른쪽 두 개 업그레이드를 마저 할 거고요. 저격 원숭이를 진짜 오랜만에 뽑아보는데 원래 신맵은 약간 좀 이제 농락을 좀 해줘야 돼요. 약간 개발자 보고 이렇게 쉬운 맵을 만들었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격 원숭이를 이제 계속 늘려줄 거거든요. 단축키가 헷갈린다 이게. 일단 돈을 계속 벌면서 저격 원숭이를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할게요. 근데 저격 원숭이로 하면은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업그레이드를 잘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게 막 풍선이 이제 물량으로 나오면은 진짜 막기가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격 원숭이로 제가 이제 저격 원숭이로 이제 공략한 적은 없기 때문에 요걸로 이제 요번에는 공략을 제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초반에는 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요걸 지은 거고 슬슬 이제 마을 사거리에 다 넣어놨죠. 저격 원숭이를. 그러면 이제 마을을 좀 더 이제 싸게 지을 수 있게
마을을 또 하나 여기다 짓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숭이 이거 오른쪽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 원숭이 정보국이 5160원이잖아요. 여기다 이제 마을을 지어주시면은 500원 정도 싸져요. 그쵸? 요것도 지금 싸져있는 상태예요. 오른쪽 업그레이드 원래 한 29,000원 정도 하는데 불가능 난이도에서 이렇게 마을을 쓰면은 되게 싸게 살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돈을 요거 모아보도록 할게요. 26,000원까지 모아가지고 저거까지 짓고 그냥 이제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왜 하냐면은 그냥 그 마을 범위 좀 늘리려고 그냥 그 이유예요. 나중에 뭐 스킬 쓸 때도 있고 이제 업그레이드를 다 했으니까 요 마을은 이제 다시 팔아줄게요. 그리고 이제 슬슬 이제 엔지니어 원숭이도 별로 필요가 없겠죠. 마을 범위가 이 정도니까 마을 범위에 맞춰서 잘 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를 드렸지만 이 마을 범위 안에 이제 원숭이를 집어넣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러면은 이제 마을이 범위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사거리가 늘어나죠. 좀 여긴 줄어들고 여긴 늘어나고 그쵸? 여기가 이제 사거리 마을 사거리의 경계선이에요. 사거리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마을 효과로 여기까지는 지금 사거리가 다 닿죠. 그쵸? 여기부터 이제 안 닿는다. 그쵸? 여기부터 안 닿네요. 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닿네. 그럼 이제 원숭이들 다시 2-3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쵸? 이게 저격 원숭이는 뭐 왼쪽 거 네 번째 것도 업그레이드가 좋은데 저격으로만 깰 거면은 이제 2-3업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이거는 웬만한 타워들이 다 2-3업 이 좋은 것 같아. 제 생각인데 그냥 기본 원숭이도 이제 뭐 2-3업이 괜찮고 부메랑도 2-3업이 괜찮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방금 제 웨이브는 걱정 마세요. 제가 이제 다 계산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냥 요렇게 지어주시면은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제가 계산이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많이 해봤어요. 저격 원숭이 딱 겨우 잡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이거 스킬도 안 썼잖아요. 스킬도 안 쓰고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도 이제 저격 원숭이를 이렇게 만들어 줄 건데 저격 원숭이 들어간 데가 생각보다 저격 원숭이가 생각보다 이제 부피가 커가지고 은근히 많이 못 넣겠네요. 여기 맵이 또 막 좀 이상해가지고 지형이 현재 라운드는 이제 67라운드인데 그냥 저격하면서 저 따라하시면서 제일 중요하신 게 뭐냐면은 76라운드랑 78라운드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이제 약간 풍선 물량이 많이 나온 데가 63라운드인데 63라운드까지는 그냥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76라운드나 78라운드는 요 이제 원숭이 마을 스킬을 써줘야 돼요. 76라운드에서 스킬 한번 써주고 78라운드에서 스킬 두 번을 써줘야 돼요. 처음에 한 번, 마지막에 한 번. 그것만 이제 따라해주면 이제 되고요. 그럼 이제 위험 상황은 없어요. 여기 안 들어갔나? 그리고 저격 원숭이가 또 막 쓸데없이 비싸가지고 모이면은 세긴 한데 모이면은 이제 막 생각보다 막 원숭이들이 되게 세긴 한데 이제 생각보다 비싸요. 한 마리 한 마리가 그게 좀 아쉽죠. 저격이 아 여긴 안 들어가나? 얘네가 생각보다 부피가 커가지고 가격도 비싸죠.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한 마리당 거의 한 8,000원 정도 하겠죠. 그쵸? 8,000원 아니고 한 7,700원? 그 정도 할 것 같네요. 아 이거 잘못 업그레이드 했다. 그냥 2-3업까지만 해줄게요. 지금 이제 잘못 누르고 있는데 제가 약간 좀 이 게임을 하면은 뭔가 좀 이제 단일화되게 이제 좀 맞추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잘못 업그레이드하면 팔아버릴게요. 어차피 뭐 판매가 있어서 손해도 안 보고 현재 라운드는 72라운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76라운드랑 78라운드만 조심해주시면 돼요. 저격 원숭이로 이제 클리어를 하려면은 그때가 이제 물량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제 마을 사거리에 닿게끔 거의 다 지었죠. 그쵸? 공장을 제외하고는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사거리가 닿죠. 그쵸? 그쵸?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사거리가.
여기도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알차게. 현재 라운드 이제 74라운드. 아직 멀었죠? 76라운드까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마을 사거리가 닫고 있죠? 그쵸? 여기다가도 이제 지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이번 라운드가 75라운드. 다음 라운드가 이제 76라운드잖아요, 대망의. 이제 스킬을 써줘야 돼요. 그냥 게임 시작 누르고 그냥 스킬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물량이 진짜 많이 나온 건데, 방금 보시면은, 못 보신 분들도 자세히 봐야지 되는데, 이게 자세히 봤으면 이제 풍선이 되게 물량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잘 막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라운드 이제 78라운드. 78라운드도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온댔죠? 처음에 시작하면은, 좀 있다가, 지금, 물량 되게 많이 나왔죠, 방금. 요거 이제 스킬 써가지고 막은 거예요. 이제, 지금 이제 또 준비하시고, 빨간색 등급의 이제 큰 이제 대형 풍선이 나오고 나서, 방금 나왔죠? 이제 물량이 또 나와요. 그럼 이제 스킬 쓸 준비 또 하시고, 하나, 둘, 셋. 이제 안 나와. 지금. 방금 이제 캐모 풍선, 이제 세라믹 풍선으로 된 캐모 풍선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요때 이제 스킬 써서 잡아주시면 돼요. 또 나머지는 그냥 뭐 깔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76라운드랑 78라운드만 조심하시면 돼요. 저격으로 꼭 깨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그 라운드만 이제 조심하시면은 그냥 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뭐 이제 게임 스타트 그냥 자동 재생 계속 눌러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격으로만 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저격도 꽤 세죠? 잠수함은 5개밖에 없어서 사실상 그렇게 막 별로 막 힘이 되진 않아요. 막 잡는 건 많이 잡겠지만 생각보다 약간 이제 뭐 그렇게 힘이 막 풍선 잡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잠수함 5마리는 그렇게 막 힘이 좀 빠진 상태죠. 올리 이제 저격의 힘으로만 이제 잡는 건데 약간 요 정도만 깔아주면은 잡을 것 같네요. 84라운드에서 스킬 또 한 번만 써주시면 돼요. 84라운드에 풍선이 진짜 물량으로 그 대형 풍선이 물량으로 나와요. 이번에는 그리고 이제 84라운드 되기 전에 이제 팔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업그레이드 이렇게 5마리만 해주도록 할게요. 84라운드죠? 지금 물량으로 나오고 있죠? 스킬 쓰세요. 스킬 써서 이렇게 빨리 잡아주시고 그쵸? 그래도 좀 빡세죠? 이제 스킬 썼는데도 좀 빡세요. 스킬 안 썼으면 이거 좀 힘들어. 그리고 이제 85라운드는 미사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쵸? 간단하게 이렇게 10맵을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뭘로 깰까 하다가 제가 이제 저격원숭이로 깨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격원숭이로 이번에 이제 깨봤고요. 이렇게 1차 맵이라도 저격원숭이 같은 이제 화력으로 깰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참고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 이번 10맵 포위 공격에 대한 이제 공략은 이제 마쳤고요. 이제 뭐 질문이나 이제 뭐 요청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이제 유튜브 댓글로 유튜브 댓글에 많이 달아주시고 이제 뭐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